예수를 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 6월 첫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이성철 담임 목사님의 S스테이 성경 이야기가 월요일 오전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이성철 담임 목사님의 수요 말씀 묵상 훈련이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6월 주요 모임을 안내해드립니다. 부장단 모임이 다음 주 주일 오전 10시에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재정위원회 모임이 6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임원회가 6월 27일 주일 오전 10시에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임 시간과 장소를 잘 숙지해 주시고 각 모임과 관련된 성도님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영화부에서 초등부까지 어린이 부서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각 부서에서 보내드린 링크를 통해 매주 등록하시고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중에도 사회적 거리 유지를 위해 인원이 제한됨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전 등록이 안 된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주일 예배에 참석할 경우 해당 부서 예배는 드릴 수 없고 부모님과 함께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 부서 목회자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영화부부터 유스까지 각 부서에서 섬겨주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귀한 섬김에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은 로비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거나 그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VBS가 오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VBS 신청은 부모님들께 보내드리는 카톡 링크를 통해서 6월 6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정찬욱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선교부에서 교내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학생 본인이나 부모님이 본교의 출석 교인으로서 올해 대학 진학 예정이거나 대학 혹은 대학원에 풀타임으로 재학 중인 학생은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은 6월 11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공고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최혁 집사님이나 박장우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달라스에 시작될 여름 더위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